겨울 쓰잖아? 반갑다 얘. 좀 이따 다시 나고. 똑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아니 뭐 심화도 아니야 여기서는 사실 되게 쉬워요. 봐봐, 경우의 수 파트를 들어갈 거야. 이제 경우의 수의 파트에서는 개념이랄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냥 세면 돼. 잘 세면 돼. 오케이? 개념이랄 게 별로. 하나씩만 세면 돼요. 진짜 하나씩 세도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봐봐. 우리 지금 경우의 수, 이건 경우의 수라는 거잖아.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사실은 뭐 해달라라는 얘기냐면 그냥 하나씩 세달라, 노가다 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노가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경우의 수, 경우의 수잖아. 그지? 결국 얘는 몇 개? 이게 중요한 거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개?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얘는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세는 거야. 센다. 센다. 요 개념만 잡으면 돼. 센다. 근데 어떻게 셀 거냐? 두 가지만 좀 유의해서 세라. 이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 아니 빠짐없이 세라. 빠짐없이. 뭐 하나 두 개 빼먹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두 번째는 센 것 또 세지 마라. 중복 없이 세라. 중복 없이 세라. 뭐 이런 얘기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기준.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차이의 유무야. 차이의 유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 있다. 유. 이렇게 쓰나요? 몰라요. 너무 오랜만에 써보네. 한자를. 자, 유. 이렇게 쓴다고 쳐보자. 차이가 있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다르게 세면 돼. 다르게 센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 무가 뭐였지? 이거였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죠? 이 무. 차이가 없어. 그럼 얘는 그냥 한 가지로 세는 거야. 한 가지로 뭐 한다? 센다. 오케이? 이런 거거든.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건 일단은 노가다성. 그지? 노가다. 노가다인데 그 노가다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오늘은. 그죠? 그래서 노가다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복잡해. 복잡한 상황이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뭘 해주세요? 얘는 분류해주세요. 굳이 내가 한 번에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경우 따로 생각해보고 저런 경우 따로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 따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 다 뭐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 분류하기도 좀 힘들어. 이럴 때는 수형도라는 게 있거든. 수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형도를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 오케이? 여기가 좀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형도라는 건 좀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나올 건데 뭐라고 해볼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있어요. 1번이라는 학생이 있고 2번이라는 학생이 있고 3번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세 명이 있는데 각자 다 모자를 쓰고 있었어. 오케이? 모자를 쓰고 있어. 근데 모자를 갑자기 딱 동시에 딱 위로 던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딱 잡았어. 그런데 자기 모자를 받지 않았어. 모두가 다 자기 모자를 받지 않았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뭐 이런 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1번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모자는 몇 번 모자? 2번 아니면 3번 모자를 받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럼 1번, 아니 이게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얘가 2번을 받았다 쳤을 때. 그래서 얘는 3번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네. 맞아? 얘는, 아니 얘가 또 1번 받을 수도 있잖아. 네. 그죠? 얘가 3번 받았으면 얘가 뭐야? 1번. 이렇게 받으면 될 거고. 여기 얘는? 3.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죠? 이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괜찮니?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지? 네. 그지? 얘가 1이 됐다면, 여긴 얘가 2가 되면 되네요. 그죠? 얘가 2였으면, 얘가 1이 돼야 돼? 이것도,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아, 얘가 2가 되면 안 되죠? 자기 자신 거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이것도 안 되는군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다 갈라가면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이런 걸 가지고 수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형도로 그리면은,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일이 다 하나씩 2 다음 뭐 3 다음 1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세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이 개념은 어렵지 않아. 수형도 그린다 뭐 분류한다 이런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쪽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배우는 게 아마 너희가 여태까지 했던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울 거야. 문제 풀면서.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주위에 개념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개념이 없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어. 상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 오케이?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막 무조건 막 뭐 하는 거야.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노가다를 그냥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주제라고 하면 이제 합의 법칙이랑 그 다음 고의 법칙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울 건 이거랑 이거예요. 그죠? 항상 선생님이 경우의 수 파트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이런 생각. 그지? 너희도 헷갈릴 거야. 이거 더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항상 헷갈릴 거야. 그지? 근데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 얘들아. 곱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생각해봐. 곱의 정의는 뭐지? 곱의 정의는 어디서 왔어요? 같은 걸 몇 번 반복해요. 반복해서? 더해줘요. 더한 합에서 왔어요. 곱의 정의는 어디서 왔다고? 합에서 왔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곱이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라고 하는 거는 아 2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할지에 대해 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다 어차피 더하는 거야. 오케이? 결론은 어차피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런데 똑같은 게 다 반복되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얘를 그냥 곱하기로 할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줄 수만 있다면 되게 쉬워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얘들아.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가. 그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 뭐 요런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경로가 두 개가 있었고 여기는 경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다고 한번 쳐 보자. 그럼 얘가 1번을 통해서 2번에서 3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경로 몇 가지야? 다섯 가지죠. 이거 다섯 개니까. 맞아? 그러니까 다섯 개야.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선택했어. 경로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얘를 선택했어. 경로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이거야 이거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다섯 개씩 몇 번 나오겠어? 세 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5로 너무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아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다섯 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아 내가 여기서 더하는지 곱하는지 헷갈려요. 가 아니라 오케이? 헷갈려요가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개씩 나오니까 다섯 개씩 똑같잖아. 그지? 다 똑같이 나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다? 곱하기로 가는 겁니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합이랑 곱이랑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합은 그냥 뭐 두 개가 이제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없을 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 두 개를 더한다. 이게 합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다? 뭐 잇따라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걔네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하기다 라고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어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맨날 외워야 된단 말이야. 상황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하기일지 곱하기일지 일단 그냥 뭐야? 전부 다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더하기인데 똑같은 걸 몇 번 더하다 보니까 다섯 번 더하다 보니까 아니 세 번 더하다 보니까 그지? 얘는 곱하기로 취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얘기 있잖아. 분류 얘기. 그럼 이 똑같은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 잘 봐봐. 여기서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고 3번이 있었어. 4번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경로는 세 가지가 있었고 여기서 경로는 두 가지가 있었어. 여기서 경로는 뭐 네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쉽잖아.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경우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겠구나. 그지? 얘 세 번 할 건데 그 세 번의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이 나오겠지? 이것도 또 두 번 할 건데 그 경우에서 네 가지니까 2 곱하기 4에서 8가지고 그게 다 세 번씩 나오니까 3도 곱해줘야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를 두 가지 추가하고 2에서 4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추가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1부터 4까지 그냥 쭉 이 경로로 쭉 가고 싶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한다면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지. 그치? 되게 불편하지. 왜? 곱하기, 곱의 법칙을 사용할 땐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어야 될 거. 그러니까 얘가 얘를 선택했을 때 이 뒤쪽의 경우의 수랑 얘를 선택했을 때 이 뒤쪽의 경우의 수랑 얘를 선택했을 때 뒤쪽의 경우의 수가 다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한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얘를 선택했을 때 뒤쪽의 경우의 수랑 얘를 선택했을 때 뒤쪽의 경우의 수는 서로 어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얘를 선택했을 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거고 얘를 선택했을 때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완전히 다르잖아. 그리고 또 얘가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로 가는 경우랑 또 일로 가는 경우가 다르지. 그지? 그럼 얘는 곱하기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해주는 거야? 분류라는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차피 전체 경로는 뭐냐면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가는 경우 거나 1에서 바로 3으로 갔다가 4로 가는 경우 거나 1에서 2로 갔다가 바로 4로 가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4가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 경우는 뭐겠어? 얘는 1에서 3으로 바로 가는 경우죠. 이 두 가지에다가 3에서 4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 1에서 2로 가는데 몇 가지? 세 가지에다가 2에서 4로 바로 가는데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들 다 모여주면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더해준다면 오케이? 그럼 답인 거야. 얘가 얼마야? 24인가요? 오케이? 얘는 얼마야? 8이죠? 얘는 얼마? 9다. 그치? 더해, 더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분류. 그죠? 다 똑같아. 봐봐. 우리 이차함수에서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만약에 X의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1부터 뭐 3까지 주어져 있었는데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럼 뭐 해줘? 분류하잖아. 대칭축이 1보다 작을 때 대칭축이 뭐 1에서 3, 4일 때 대칭축이 3보다 클 때.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X-1 이런 걸 봤어. 그럼 뭐 해줘? 분류해주잖아. 왜?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분류해주면 내가 깔끔하게 풀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는 다 끝. 오케이? 개념 끝. 오늘 개념 끝입니다. 저게 다야.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해결 전략들을 하나씩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그렇지. 여기서 조금씩. 기본 개념은 이게 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부터 거기다 조금씩 하나씩 선생님이 이렇게 조미료를 하나씩 첨가해가면서 문제 푸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르쳐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일단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봐봐. 차이의 유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그죠? 선생님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잘 봐봐 얘들아. 자,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분필이 몇 개 있습니까? 4개요. 네 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오케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네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 고를 거 4가지야. 됐어? 잘 봐봐. 이제부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낼게. 난 여기서 지금 하나의 색깔을 고를 거예요. 오케이? 색깔을 고를 겁니다.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그죠? 자, 차이가 얘를 뽑았을 때랑 얘를 뽑았을 때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하나로 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 다음에 그냥 얘를 하나 뽑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무리 두 개 똑같은 분필이라고 해도 생긴 게 조금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왜? 얘는 다른 거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셀 거고.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셀 거야. 이게 이 첫 번째 여기서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지현이 알겠나요? 알겠나 봐야지. 봅시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냥 천천히 한번 보는 거야. 그냥 5의 배수. 5의 배수는 뭐 있어요? 5의 배수는 5가 있죠. 그 다음에 10도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의 합을 지금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으니까 딱 두 개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몇 가지 있어? 6의 배수. 6이랑 12,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지금 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분류하면 되지.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10이 되는 경우, 합이 6이 되는 경우, 합이 12가 되는 경우 다 각각 구해서 뭐 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더한다. 이 개념이 뭐야? 합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별거 없죠? 네. 5가 되는 거 다 해보자. 자, 1, 4, 2, 3, 3, 2, 4, 1. 그럼 잘 봐봐, 얘들아. 1, 4랑 4, 1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서로 다른 주사위였으니까. 얘 A라는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거랑 그다음 B가 4가 나온 거. 그렇지? 얘가 4가 나온 거, 얘가 1이 나온 거.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세는 거야. 중학교 때도 저거 다르다 했어요. 어, 맞아. 얘가 만약에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는 없어야 됩니다. 차이가 뭐 한 거니까?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좀 쉽게 세는 법 알려 줄게, 얘들아. 잘 봐 봐. 1, 4 처음에 썼지. 요 1 썼지. 1. 4 썼지. 이 4는 무조건 얘야. 얘랑 얘랑 같겠지.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딱 쓰잖아? 이거 한 번 쓰잖아? 아 그럼 1에서부터 4까지구나. 4개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야. 이거 안 써.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 2 오면 3개고. 그렇지. 2 오면 4개겠죠. 왜요? 2, 3, 4, 5. 오케이. 2 오면 왜 4개예요? 2 오면 2, 3, 4, 5 4개잖아. 됐어? 아, 그러니까 봐봐. 모르겠으면 뭐해? 나열해 주세요. 나열해 주는 게 속 편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가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좀 쉽게 세는 팁 같은 것들을 알려줄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알죠? 있어요, 어? 틀릴 때도 있어. 전체 다 세봤을 때 완전히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 두 개가 딱 대칭인 상황이 됐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두 개가 좀 다른 상황일 땐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뭐, 저기 하나에 뭐, 다른 게 껴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주사위는 짝수만 나온다라면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다음 이건 어떻게 했어 그럼? 4, 6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몇 개야? 세 개인 거야. 4, 5, 6.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4, 6, 5, 5, 6, 4 이렇게 세 개겠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숫자가 이게 6으로 끝나면 6, 4가 된단 말이야. 그지?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끝에 숫자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인지 세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세도 괜찮다는 소리야. 네. 됐죠? 얘는 몇 개? 몇부터 시작해? 1. 5부터 시작하니까 5개. 됐죠? 얘는 6, 6밖에 없죠?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주면 답이 됩니다. 답은 몇인가요? 1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나.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보자. 다음엔. 자, 필수예제 2번. 여기서는, 여기서 요런 개념 하나만 추가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그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와 집합의 관계를 잘 생각해봐. 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있잖아. 2의 배수의 집합입니다라고 해서 이게 원소 뭐야 조건지시법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 2의 배수랑 3의 배수 이렇게 돼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는 뭐겠어? 두 개의 합집합이겠지.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랑 저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합에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라는 이 개념이랑 굉장히 많이 유사한 그 유사성을 가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저걸 이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확률 쪽에서는 다시 사건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집합이랑 완전히 일치시켜 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걸 셀 때 좀 헷갈린다면 뭘로 세는 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세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봐봐. 2의 배수의 집합이래. 그러니까 x바 x는 2의 배수.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해 보자. 그럼 두 번째 거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x바 x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 또는 얘였으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겠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기 있는 얘가 결국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네. 다영이 알겠어? 진짜 N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 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집합에서 배웠던 거잖아. 오케이? 다시. 경우의 수라는 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대응시켜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 세우면 되겠어? 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 B로 세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2의 배수 몇 개니? 1부터 100까지니까. 2의 배수 몇 개? 50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몇 개? 33개.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2면서 3의 배수인 거 몇 개? 6의 배수네, 그지? 6의 배수 몇 개? 16개. 됐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 16개,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번 문제 답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자. 144와 뭐가 되고 싶었대? 서로 소가 되고 싶었대. 144와 서로 소라는 건 무슨 느낌이야? 쟤랑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144는 2랑 3밖에 없어. 소인수가. 맞아? 왜? 12의 제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12의 제곱이니까 144는 소인수가 2랑 3밖에 없거든. 그럼 결국 얘는 뭐겠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서로 소가 되려. 144와 서로 소가 되려면 결국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144와 서로 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해석할 수 있겠어? 다시 144와 서로 소여야 돼. 144와 서로 소이려면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야 돼? 1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지? 그게 서로 소의 정의였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소인수가 뭐랑 뭐밖에 없었으니까 2랑 3밖에 없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144라고 했을 때 봐봐. 눈이 동그래졌어, 다영이가. 2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인데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소인수가 2랑 3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저기 있는 쟤랑 서로 소이려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기만 하면 되겠지. 다른 거 5의 배수 이런 거 괜찮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가? 3의 배수가 아닌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됐나요? 다시 봐봐. 지금 경우의 수 얘기하다가 선생님 갑자기 집합으로 넘어왔어. 그지? 집합으로 넘어와서 집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말 자체가 완전 똑같아서 그래. 그냥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나 사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집합으로 세고 있는 것 뿐이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일일이 세려면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분명히 이런 짓들을 해봤었단 말이야.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런 것들을 다 해봤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경우의 수에 접목시키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소한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봐봐. 그냥 너희가 해석하는 거야. 그냥 뭐 저렇게 되나? 왜 저렇게 되지? 지금 고민하는 거 괜찮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거 괜찮아요? 대신 결론은 너희가 내야 돼. 알았죠? 봐봐. 144와 뭐래? 서로 소래. 그럼 처음에 드는 생각 뭐야? 서로 소의 정의가 뭐지? 그건 소수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로 소는 뭐야? 두 개의 수가 있어야 돼. 두 개의 수가 있어야 돼. 그치? 두 개의 수. 두 개의 수인데 요거 두 개의 뭐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맞아? 1밖에 없는 거. 근데 여기는 얘랑 서로 소이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얘가 144거든? 얘랑 얘 지금 공약수가 뭐밖에 없고 싶어? 1밖에 없고 싶어. 근데 여기는 얘, 소인수들은 뭐밖에 없었어? 그렇지. 얘 소인수는 2랑 3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절대로 2랑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다는 건 얘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고. 맞아요?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뭐겠어? 그럼 결국. N, 뭐가 돼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될 겁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 됐나요?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버리면 되겠어? A 합 B를 빼버리면 되겠네. 됐나요? 전체 집합 몇 개였는데? 100개였는데? 이게 1번 답이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100에서 1번 답번 빼버리면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넘어갑니다. 저런 게 어려운 거죠? 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아니죠? 어렵죠, 그래도.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으로 가볼게요. 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왜? 뭐 어떻게 됐어? 자 볼게요. 다음 3번.
3번이 이제 수영도예요. 수영도. 그냥 노가다 하는데 그냥 표로 나타내가지고 좀 편하게 보게 하게끔 하는 게 수영도. 봐봐. A랑 B랑 C가 각각 적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A가 적힌 카드가 두 장 있고요. B가 적힌 카드가 두 장 있고 C가 적힌 카드가 한 장이었을 때 이거에서 세 장을 일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올 건지, 두 번째 자리에 뭐가 올 건지, 세 번째 자리에 뭐가 올 건지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자리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다면 두 번째 자리에 다시 A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B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C가 올 수도 있겠네. 됐습니다. 그럼 A랑 A가 왔다면 그 다음 자리에는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 왔다면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겠죠. 얘는 A가 올 수도 있고 B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A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또 B로 시작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잘 봐봐. 그렇지.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하나였단 말이야. 그럼 A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랑 B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굳이 얘를 또 셀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럼 여기다 뭐 해줘? 곱하기 2 해줍니다. 곱하기. 그지? 그 왜 곱한 거야? 똑같은 걸 두 번 더 할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C로 시작하는 건 좀 다르겠지, 경우가. 그럼 C로 시작한 거 다시 한번 세보면 됩니다. A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B가 될 수 있어. 얘는 또 A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B가 될 수 있어. 얘도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겠지. 경우에서 몇 가지 됩니다? 네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4개에다 4개 더한 거니까 18가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수영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수영도라고 해서 얘들아 수영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쓰는 거 아니야. 똑같을 것 같은 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걸러내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 파트는 어떤 느낌이라고? 문제 푸는데 어려울 거라고. 왜? 개념이 없거든. 오케이? 다 개념이 없다는 건 생각의 그 기본 틀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소리야. 개념이 많다는 거는 내가 외울 건 많지만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건 많지만 생각의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쉽게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개념이 없는 거는 그냥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생각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응답. 넘어가서 4번 가볼게. 잘 보자. 자, 방정식. 뭐라고 줬냐면 2a 더하기 b 더하기 3c는 0. 14네. 그지? 세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 순서쌍의 개수가 뭐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걸 만족하는 a랑 b랑 c의 하나의 팀, 하나의 세트. 거기는 걔가 몇 개 팀이 생길 거냐? 이걸 만족하는 ABC가 몇 개나 생길 거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써보면 돼요? 어? 써보면 되는. 이건 그냥 뭐 하는 거야? 노가다 할 거야. 그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노가다를 할 때도 있잖아. 노가다를 할 때도 뭐 해주면? 너무 복잡하다면. 뭐 해주면 좋다고 했어? 분류해주면 좋다고 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영향력이 큰 애가 누구야? C요. C가 영향력이 크죠? 왜? 얘는 하나 변할 때마다 3씩 변하거든. 얘는 하나 변할 때마다 2씩 변해. 얘는 하나 변하면 딱 하나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애는 C였어. 그럼 분류를 할 때 이걸 A를 기준으로 분류할래? B를 기준으로 분류할래? C를 기준으로 분류하겠죠. 그러니까 봐봐. 정리하는 것도 우리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청소할 때 어떻게 해? 일단은 딱 청소 딱 시작해야지. 그럼 막 먼지부터 막 닦고 시작하는 게 아니지. 맞아? 일단 책상 위를 먼저 큰 것들 먼저 다 정리하죠. 그럼 그 정리하면서 뭐가 떨어져? 먼지들이 떨어지지. 그럼 마지막에 먼지를 닦아야 깔끔하잖아. 맞아? 먼지를 먼저 닦으면 어때? 큰 거를 정리했을 때 다시 먼지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럼 또 닦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큰 걸 기준으로, 0의 큰 애 먼저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 C가 1. 그렇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 그럼 C가 뭐인 거? 1인 거 먼저 보자. 오케이? 그럼 C가 1인 거는 뭐가 되겠어? 얘가 3이니까. 결국 2A 더하기 뭐가? B가 뭐였으면 좋겠어? 11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되는 순서쌍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일단 여기는 얘도 영향력이 얘가 더 크잖아. 그치?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1이었을 때. 얘가 몇 대? 9요. 그치. 9가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쓰면 안 된다고. 알았죠? 다르니까.
대칭이 딱 돼야 돼. 두 번째는 2였을 때 몇이 되겠어? 7이 되겠지. 3이었을 땐 5가 되겠죠. 4였을 땐 3이 될 겁니다. 5였을 땐 1이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있어? 다섯 가지 있었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C가 2인 경우 생각해보자.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뭐인 경우야? 8인 경우겠죠? 그럼 얘가 1이었을 때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2였을 땐? 4가 될 거야. 3이었을 땐? 얘가 4면 0 되면서 안 되죠? 이런 경우 세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럼 C가 3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 2A 더하기 B가 뭐였으면 좋겠어? 5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1, 2였을 때? 3 될 거고. 그 다음에 2였을 때? 1 될 거고. 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어? 네 번째는 2A 더하기 B가 2인 경우겠지. 그럼 여기 얘는 얘가 뭐여도 1이어도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 됐나요? 그럼 몇 개? 두 개에다, 세 개에다, 다섯 개니까 전체 10개. 얘는 10쌍의 순서쌍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세는 거야. 천천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느낌이 다르죠. 평소에 우리가 수학을 하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너희 생각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분류하는 거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푸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필세지 5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똑같아. 풀이 자체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여기서 영향력이 누가 더 크니? y가 더 크죠? y 기준으로 분류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 x 더하기 2y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x 더하기 2y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x 더하기 2y가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2y가 뭐가 되거나? 6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분류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분류하면 총 몇 가지로 분류된 거야? 총 7가지로 분류된 거지. 복잡하겠죠? 맞아? 그러면 y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 y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y가 될 수 있는 거 어차피 0부터 될 거야. 얘가 0이었으면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까지 되겠다. 그죠? 얘가 4라면 어때? 얘가 4라면 이미 8 되면서 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4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로 하는 게 편하겠네. 이렇게 됐으면 얘는 뭐가 돼요? x가 7보다 작다. 몇 가지? 0부터 어디까지란 소리야? 6까지란 소리야? 7개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이었다면 x가 뭐보다? 5보다 적다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4가지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알겠니? 5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2였다면 4니까 3 이렇게 되겠죠. 3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 이렇게 되면서 1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구나. 그럼 10개, 16개. 16개 답이다. 오케이? 분류하는 것도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다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계산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좀 불편하겠지. 근데 이렇게 뭘 가지고 분류하느냐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셔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고배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6번으로 갑니다. 필수예제 6번. 자 지금 시간은 33분이고요. 뭐라고? 자, 가볼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앞뒤 여섯 개. 그렇지. 앞뒤 여섯 개. 그렇지? 그럼 두 개 여섯 개.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너무나 당연하게 곱해야죠. 왜? 앞뒤 뒤. 그렇지. 그러니까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라고만 생각해봐. 얘가 앞면 나왔을 때 1, 2, 3, 4, 5, 6. 뒷면 나왔을 때 1, 2, 3, 4, 5, 6. 그러면 6이랑 6을 더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외우지 말란 소리야. 알았죠? 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느껴야 돼. 알았지? 자연스럽게 곱해야 되는구나. 그게 완전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건 어때? 이건 너무 쉽네. 공책 몇 개? 필통, 가방 다섯 개. 하나씩 구입하려고 한대. 3 곱하기 2 곱하기 5. 끝입니다. 공책 페이지 같은 걸로 못해요, 막. 공책이 세 종류가 있댔지. 네. 근데 공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네. 그지? 네. 근데 페이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궁금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구해주세요. 7번.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얘들아. 항의 개수 몇 개일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항의 개수 몇 개일까? 아, 몇 차 항인지 알면 되네. 그러니까 봐봐. 항의 개수. 이거 다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궁금하잖아. 아, 그쵸. 그러면은 12개요. 그치. 12개겠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여기 요주머니에서 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야. 두 개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개랑 네 개 곱하면 되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개가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냥 너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는 어떻게 했어? 봐봐. 여기서 만들어진 항의 개수랑 여기서 만들어진 항의 개수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류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절대 안 생겨요. 그죠? 얘는 ABCPQ였고 얘는 XYZW였거든. 동류항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항의 개수 몇 개 생겼겠어? 6개. 여기서 몇 개? 4개. 다 하면 10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쉬운데 짜증나죠? 됐나요? 네. 오케이. 저 방금 2차항 본 것 같은데. 2차항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 항의 개수 몇 개일까 세는 거 똑같습니다. 겹치는 거 있으면 이거 국가생활인데. 겹치는 건 지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확통해서 배웁니다. 겹치는 건. 오케이? 확통해서 중복조합 이쪽에서 배울 거예요. 너 2학년 때. 자,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이렇게 있어. A부터 B, A부터 C로 가는 거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고, A에서 C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해서 3 곱하기 2 답은 6가지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얘를 거쳐서 가거나, 얘를 거쳐서 가거나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죠. 여기서 6가지 나올 거고, 여기서 6가지 나오겠네. 12가지. 계십죠? 네. 다음. 자, 이제부터 조금 그 추가 개념을 조금 설명할게. 알았죠? 추가 개념. 봐봐. 약수의 개수. 자, A에 M제곱 곱하기 B에 N제곱 곱하기 C에 L제곱 이렇게 주어졌어. 의 양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느낌상. 여기서 A랑 B랑 C는 다 소수여야 됩니다. A랑 B랑 C는 소수, 소수. 무슨 말이야?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이거였다는 뜻이야. 알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N 더하기 1, L 더하기 1개입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얘 약수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겠니? A가 몇 개 들어있었을 거예요. B도 몇 개 들어있었을 거고요. C도 몇 개 정도 들어있었을 것 같아. 맞아?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0개부터? M까지지. 맞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A가 최대 맥시멈 M개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약수니까, 그지? A가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M개 있었을 수도 있겠지? 플러스 1을요. 응? 그 왜 플러스 1을 할까? 이거 몇 개야 이게? M 플러스 1개거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때부터 M개일 때까지니까, 그지? 1부터 M까지가 M개라면 그 0부터니까 M 더하기 1개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0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겠지. 얘는 몇 개겠어? 그렇지. 여기는 얘는 0에서 L까지. 그렇지? L 플러스 1개겠죠? 그럼 얘가 일어났어. 각각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면서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뭐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는 기억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여기는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A의 M 제곱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B의 N 제곱 총합 1 더하기 C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C의 L제곱 L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볼게. 봐봐. 오케이? 자, 봐봐.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 이거 전개할 거야,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를 골라, 여기서 하나를 골라. 여기서도 하나 고르고, 여기서도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어떤 모양 나오겠어? 이런 모양 하나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B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C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를 전개한 거에 하나의 항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이런 모양 중에 하나였을 거야. 이런 걸 몽땅 다, 몽땅 다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몽땅 다의 합이겠죠. 저기는 제가 보니까 약수들이니까. 그지? 결국 이걸 전개했을 때 결과가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간단하게 보여줄게, 얘들아. 잘 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봐봐.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죠? 옛날 아이들, 선생님 때는 노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그냥 나가서 그냥 뛰어노는 것밖에 없었어. 뭐 해봐야 팽이치기.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지? 실제로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은 다 고무줄놀이 하고 놀았고요. 남학생들은 뭐 팽이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몇 년도인데요? 그때가 선생님 8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9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PC방이 나와서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다 애들이 놀면 뭐 하고 놀았어? 그냥 놀이터 가서 흙 풀면서 놀았어. 그죠? 근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자랐니? 다 컴퓨터 처음에 다 이제 뭐야? 부모님들이 육아에 지쳐가지고 이제 뽀통령이라는 게 탄생했잖아, 그지? 다 그냥 보면서 자라는 거야, 그지? 다 미디어에 노출돼 다 이렇게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상력이 되게 부족해지는 거 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면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보는 것만 익숙한 거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상상력을 상상을 하기 전에 이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오히려. 그지? 그러니까 뭔가 상상력이 부족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잘 안 돼. 이것도 봐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줬어. 그지? 뭔가 잘 안 보여. 이 결과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아. 왜? 많이 그려보질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보여줄게. 그럼 또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여기는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 궁금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나는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접근해볼게.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곱하기 3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3 세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1이 생겨요. 1은 얘의 약수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하면 뭐가 생겨? 이렇게 가자.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순서로 갈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두 번째 2였을 거고 두 번째 2의 제곱이었겠죠? 얘네들은 각각 뭐야? 이제 제 약수들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욜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는 뭐야?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뭐야?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얘네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얘 약수들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되겠어?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그 다음 또 뭐가 되겠어?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얘랑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2.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야?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네.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생각해봐. 얘네들이 결국 다 뭐야? 제 약수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 결과가 뭐가 된다고? 얘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3개짜리로 돼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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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됐죠? 양의 약수의 총합까지 너희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뭐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빠질 게 없잖아. 왜냐면 여기는 2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얘는 3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중복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이 다 셀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쟤를 전개한 결과가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게, 얘들아.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이거 찍자. 찍어. 자,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죠?
360 이것도 소인수 분할할 때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6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럼 10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하자. 여기서 2 몇 개 있니? 2 총 몇 개 있어? 6에는 2가 몇 개 있어? 하나요. 한 개 있지? 그럼 그게 두 개 있고 여기도 2 하나 있지? 그럼 전체 2에 3제곱 개, 2, 3, 3개 있었을 거야. 3은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죠? 그 다음에 5 하나 있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소인수 분해할 때 굳이 저걸 다 2부터 하나씩 다 느려 써가면서 풀지 말고, 오케이? 그냥 내가 알기 쉬운 숫자들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겠어? 4, 3,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몇 개? 24.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잘 봐봐. 홀수의 개수가 궁금하대. 홀수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지? 그럼 이 중에서 홀수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저기서 홀수만 골라요. 그치, 홀수만 고를 건데 그럼 홀수를 내가 다 하나씩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의 제곱이라고. 봐봐. 결국 짝수가 아니면 홀수지. 네. 그 짝수인 걸 빼버리면 되잖아. 네. 근데 짝수라는 건 2가 하나라도 들어간 걸 의미하지. 네. 맞아요? 2가 하나라도 들어간 거 몇 개일까? 봐봐. 2가 지금 얘 약수는 2 곱하기 지금 이거의 약수란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요 숫자는 몇 가지가 되겠어? 1부터 3까지가 될 거야.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가 짝수의 개수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도 0부터 3까지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난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짝수라는 건 뭐야? 2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약수 중에서 여기는 얘가 하나라도 들어있어야 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과 2와 3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런 느낌을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의 개수가 몇 개니까? 2번이니까. 몇 개? 10? 8개니까. 18개를 빼버리면 2번 답이겠죠. 답은 6개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들아?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약수라는 건 결국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을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맞아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우리 초등학교 선... 60이에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다시 몇으로 해볼까? 60으로 해볼까? 그럼 몇 남아? 60이 맞죠? 그럼 60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60은 뭐야? 2가 몇 개 있어? 두 개, 3 하나에 5 하나 있겠죠? 그럼 개수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2개였을 거야. 그렇죠? 12개가 됩니다. 됐나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갈게. 네. 다음 지금 시간에 압박을 좀 받고 있어서 많이 남았어요. 몇 번까지니? 12번. 어이구, 12번까지 빨리 가야겠다.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예요. 여기 있는 얘도 심플하게 정리를 하나 해줄 겁니다. 문제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 자, 지불 방법수는 지금 좀 전에 했던 우리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었대? 두 개 있었대? 500원짜리 몇 개 있었대? 세 개 있었대? 100원짜리 몇 개 있었대? 세 개 있었대? 이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하는 거야. 가능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치?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냥 1,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겠지. 그죠?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네 가지가 될 거고, 100원짜리는 네 가지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얼마? 48가지.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왜?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치? 나도 3, 4, 4 곱했는데 왜 나는 작게 나오지? 3, 4, 4 곱하면 10, 81 아니야? 8, 아니, 48 아니야? 됐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지불 금액수는 잘 정리해봐. 잘 봐봐. 지불 금액이래. 예를 들어서 봐봐. 1,000원짜리 한 장 냈어. 1,000원짜리 한 장 냈어.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안 냈고 100원짜리 두 개 냈어.
이렇게 생각해. 이 경우랑 그다음 500원짜리를 두 개 내고 그다음 100원짜리를 두 개 냈어. 방법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차이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다르게 세는 겁니다. 저거는. 그지? 근데 지불 금액의 수라고 했잖아. 지불 금액의 수는 차이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한 가지로 세야겠지. 중복이 생긴다는 소리야. 이 상태로 세버리면.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뭘 해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는요. 환전을 합니다. 환전. 어차피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두 장이랑 어차피 어떨 거야? 같을 수밖에 없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000원짜리 두 장을 여기로 넘겨요. 500원 4개로요? 그렇지. 500원 4개로 넘겨. 그럼 얘 50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할 수 있겠어? 7개. 7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네. 3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겠어? 지불 방법의 수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얘는 8 곱하기 뭐가 되겠니? 4 마이너스 1 되겠죠. 31가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을 왜 했죠? 하나도 안 내는 거. 됐어? 근데 봐봐. 환전은 아무 때나. 그럼 여기는 얘도 환전시켜서 이쪽으로 다 넘기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돼. 왜냐면 여기서 500원짜리 3개는요.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100원짜리 3개 가지고 절대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없지. 아, 서로 교환이 될 때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넘어갈 수 있을 때만 얘를 내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환전 필요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환전은 언제만 합니다? 넘어갈 때만. 오케이? 넘어갈 때만 환전합니다. 500원짜리도 1,000원짜리로 못 바꾸겠네요. 개수가. 얘가 만약에 한 개 있었으면은 그지? 얘가 한 개 있었으면은 못 바꾸는 거죠. 세 개 있어도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세 개 있으니까 바꾼 거지. 두 개만 있어도 바꿀 수 있잖아. 500원짜리 두 개면 1,000원이잖아. 근데 세 개 있으니까 1,500원까지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럼 환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ABCD 다섯 개.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그, 세면 돼. 알았죠? 그냥 숫자 칠해, 숫자 칠해 가면서, 숫자 써 가면서 세면 된다. 알았죠? 이걸 근데 셀 때 있잖아. 선생님이 하나만 좀 당부할게. 하나만. 하나만. 영향력이 큰 애부터 세는 거야, 항상. 가장 큰 넓이 먼저 세라고요? 넓이가 가장 큰 게 중요하겠니? 많이 다른 애들이랑 다 있는 애가 중요하겠니? 그렇지. 많이 다 있는 애가 중요하겠지. 얘는 무조건 누구 먼저 세야 돼? A 먼저 세. 그다음에 뭘 셀 거야? 그다음엔 C를 세는 거야. C 아니면 D 아니야? 그렇지. C 아니면 D를 세는 거야. 그다음에는 또 D 아니면 C를 세겠지? 그다음에 B를 세는 거고 그다음에 E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정해 놓고 생각해. A 다음에 뭐 셀 거야? C 셀 거야, 그 다음에 D 셀 거야, 그 다음에 B 셀 거야, 그 다음에 E 셀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제 몇 가지? 다섯 가지. 맞아? 여기는 얘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D는 얘랑 얘 피하면 되겠죠?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이 색깔이랑 이 색깔 피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잖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때? B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피하면 되겠지? 여전히 세 가지야. 근데 쟤는 떨어졌으니까 쟤 2도 두 개 아니에요? 얘는 마찬가지 세 가지죠. 아,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인접한 것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칠하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칠하면 답 안 나와요? 이렇게 답 나와요. 답 나오는데 안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그래. 그렇죠? C랑 B랑 E는 바꿔도 그렇지. 요거 두 개는 자리 바꿔도 되겠죠. 왜? 인접해 있는 그 개수가 똑같으니까 둘 다. 됐나요? 네. 자, 이 문제에서 18번. 잠깐만. 그래, 18번 문제 빨리 보자. 자, 요건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 같이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잘 봐야 된다. 알았죠? 집중. 일단 이거 뭐 먼저 셀 거야? A 먼저 셀 거죠. 그 다음 뭐 셀 거야? 다 똑같이 그 다음부터. B 셀 거고. C, D, E 셀 거야. 그지? 근데 몇 가지 색으로,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번 칠해볼게. 이게 얼마?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그럼 C는? 요거 두 개 피하면 되죠? 세 가지. 됐어? 네. 그 다음 D는? 세 가지요. 요거 두 개 피하면 되죠? 네. 세 가지. 그 다음에 E는? 세 가지요. 아니죠. 아니죠? 두 가지.
두 가지요, 세 개만. 애매하지. 두 개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지 않니? 왜 세 개일 수도 있어?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잖아. 세 개, 아 그렇네. 시계에서 어차피 세 개, 세 개. 그렇지. 어차피 지금 얘는, 그러니까 얘랑 다른 색깔, 얘랑 다른 색깔일 거야. 네. 그죠? 얘도 여전히 얘랑 다른 색깔, 얘랑 다른 색깔일 거야. 네. 근데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다를 수도 있지. 네. 그죠? 만약에 이게 두 개 같은 색이었다면 얘는 세 가지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다른 색깔이었다면 요거까지 해서 두 가지가 될 거야. 그럼 답이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생겼어. 네. 그지? 나는 곱하기로 취급하고 싶거든, 얘들아? 네. 곱하기로 취급하려면 다 일정해야 되지. 다 각각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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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얘가 두 가지일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랑 다를 때가 어때? 상황이 다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B랑 D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맞아? 네. 여기서 갑자기 물음표가 생긴 거야.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곱하기로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캐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캐치를 못하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꿔도 안 돼요. 꼭 아, 겹쳐. 그럼 반대쪽이 겹치는 거. 그렇지. 그럼 잘 봐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B랑 D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상황이 어떻게 됐어? 복잡해졌어. 그럼 뭐 해줍니다? 분류. 뭘 기준으로 분류해주면 될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B랑 D. 그 B랑 D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겨? B랑 D가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지금. 네. 맞아? 네. 이해 되니? 네. 그러니까 B랑 D가 같은 색깔인 경우와 B랑 D가 다른 색깔인 경우로 분류해 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분류해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다시 이 문제로 한번. 아니, 이 문제 너무 쉽나? 좀 이따 저희가 다시 풀어보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처음에 얘 몇 가지겠어? A 몇 가지겠니? 어. 저 맨 처음에 저거 한번 가지세요. 5, 4, 3.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 B는? 4가지. 4가지. C는? 3개. 3개. D는? 3개. 3개. 그다음에 E는? 2가지 문제. 그렇지. 그거 쓴 거야. 됐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A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그죠? B는 몇 가지겠어? B랑 D가 같을 때요? 일단 B 먼저 셀 거잖아, 그지? 네 가지죠. 그럼 네 가지죠. 그럼 C는 몇 가지겠니? 세 가지요. 세 가지겠죠? 네. D는 몇 가지겠어? 네 가지요. 한 가지입니다. 왜요? 같았잖아요. 네. 그럼 하나. 여기다 칠했던 거 그대로 칠해야지. 네. 선택권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D가 칠할 수 있는 거는 얘에서 칠한 그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E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이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까? 이 경우는 똑같이 가보자. 얘는 5 곱하기. B 몇 가지? 여전히 네 가지. 네. C 몇 가지? 여전히 세 가지. 그런데 이제 D래, D. D는 지금 잘 봐봐. 원래는 A랑 C랑 같은 색깔이, 아니, 이게 색깔, 요 색깔 피해야 돼, 그지? 두 개를 피해야 되는데, B까지 피해야 돼, 지금 상황은. 맞아? 네. 그러니까 몇 개의 색을 피해야 돼? 세 개의 색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은 거야. 그리고 이럴 때 E는 얘 색이 다 다르거든, 이제. 그지? 두 가지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답이 되는 거야. 엄마야, 이게 뭐야?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가볼게.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12번 빠르게 가볼게.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알았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거. 잘 봐봐, 얘들아.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 지금 현재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지? 네. 그럼 전체 상황, 적어도 하나가 홀수래잖아. 그지?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홀수, 짝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짝수, 홀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상황은 뭐야? 전체적인 상황. 짝수 짝수까지 있는 게 전체 상황이지. 맞아요? 됐니?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적어도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답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예 한 방에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면 전체에서 요것만 구해서 빼버려도 괜찮겠다. 그치? 전체에서 요것만 빼버려도 괜찮겠다. 이게 여섯 건의 개념입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였지. 둘 다 모인 거? 짝수인 걸 구해주는 거야, 오히려. 그렇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세 자리 자연수 만드네. 하나, 둘, 세 자리 자연수 만드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여섯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섯 개겠지. 한 번씩만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네 가지가 될 거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120가지예요. 뺄 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2요. 3이요. 세 가지가 돼야 돼. 그죠? 세 가지가 돼야 돼. 왜? 짝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돼야 돼? 두 가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지가 될 겁니다. 나머지죠. 그렇지, 나머지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됐어? 네. 이렇게 빼버리면 답이구나. 120에서 뭘 뺀 거야? 24 뺀 거니? 9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네 가지예요. 전체 숫자 몇 개 있어요? 6개요. 6개에서 두 개 갖다 썼잖아. 몇 개 남았어? 네. 네 개 남았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3을 넣었을 때요. 그래도 9시가 넘어버렸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좀 빡세겠다. 그지? 이게 마지막 맞죠, 얘들아? 다 한 거지, 우리?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